와, 레전드다. 오! 나이스! 방금 꼬레이로를 볼 때 폭염 장갑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꼬시입니다. 어꼬시가 풋살장에 왔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골키퍼 장갑을 끼고 안 끼고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방금 꼬레이로를 볼 때 골키퍼 장갑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혹시 슈팅 몇 개만 참으실 수 있어요? 이러다 보니까 손을 많이 안 써요. 지금 몸이나 발로만 맞죠. 없어 이제. 이거 없어. 오예. 왜 안 뛰어? 미끄럽습니다. 여름에는 안 하는 걸로 수건 챙겨주세요. 수건 대박! 네, 제가 비교 영상으로 이제 장갑 끼는 거와 장갑 끼기 전 두 개로 한번 나눠서 촬영해봤습니다. 확실히 장갑을 낀 게 안정감이나 이제 손가락 이제 잡아주는 게 확실히 장갑이 좋긴 한데 이제 단점을 뽑자면은 일단 던져줄 때나 이런 스핀 넣어줄 때 확실히 손맛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풋살하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하는 것 같고 이제 또 이제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장점은 이런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불안해요. 손가락 저 다칠 뻔했어요. 그리고 막다가 손가락 한번 꺾었거든요. 영상에 아마 나올 건데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야 되고 무엇보다 손가락이 허전하니까 다칠 것 같아요. 그래서 테이핑으로 보충하는 거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장단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장갑 끼고 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축구하시는 분이 골키퍼 이제 골레이를 하신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장갑을 추천한다 라는 영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땀이 아니 이게 다이어트 풋살로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름에 이 묽기 때문에 수건 꼭 챙기셔야 돼요. 수건, 테이핑 그리고 맨손 이게 세 가지 루틴이면 맨손으로도 가능하니까
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옷꼬치는 모든 골키퍼들 골키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죽이고 치셨습니다.